자, 이번 시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객관식 한 문제하고 주관식 뭐한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됩니다. 자, 우선 뭐 1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기대 있는데 23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뭐 1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정밀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하고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해서 뭐 보수 보강 등의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바란다 기대했는데, 뭐 거기에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밀 안전진단 내용은 보수 보강의 방법,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시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이제 개념 정의가 내려지면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정밀 안전점검 라인인데, 그거는 뭐 안전점검의 이제 하나의 이제 내용, 뭐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 두 가지인데, 뭐 정밀 안전점검 내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일종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존 자, 그래서 뭐 일종 시설물하고 이종 시설물 두 가지인데, 건물과 관련해서는 제1종 시설물. 자, 청수 지나게 되면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 균화하게 되면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일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종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청수 균화하게 되면 16층 이상,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연면적 균화하게 되면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여기 해당하면 이종 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정기적 안전 점검. 관리 주체가 이제 소관 시설물의 안전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점검 내용에는 정기 안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점검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주기에. 자, 그래서 최초 안전 점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때는 정기 안전 점검 주기는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이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기를 이제 균화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에서 1번 이게 이제 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 시설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여기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청소 16층 이상이 되면 2종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각각 의뢰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관리 주체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뭐, 준공일이나 사용검사일을 비례해서 4년 이내, 최초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정밀 안전등급이, 이때 실시해서 안전등급이 놓으면 A등급, BC등급, 그 다음에 D등급, 이렇게 해서 각각 점검 주기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밀 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래 이제 관리 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시설물의 안전 유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관리 주체는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소관 시설별로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은 관리 주체가 유지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매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과 관련해서는 2월 15일까지 각각 공공관리 주체나 민간관리 주체나 각각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관리 주체는 일단 행정기관 소속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면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관리 주체일 때는 뭐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 등을 제출이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때는 날짜가 15일 이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청장은 제출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 다시 또 제출하면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다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시설물의 소유자하고 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 책임을 진 자도 관리 주체로 옵니다. 자, 그리고 관리 주체는 공공관리 주체하고 민간관리 주체 두 가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국토교통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자, 그래서 수립 주기는 5년마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련된 기관에게 각각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있죠. 1번은 안전점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 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2번 민간관리 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뭐 정기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다. 그럼 이때는 시장구수청장이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일종 시설물만 대상이고, 일종 시설물은 준공된 후, 자, 10년이 경과가 된 경우, 이때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이때는 10년이 경과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완공 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아니고 10년. 10년이 지난 일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진단 실시할 때,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공동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문제 6번.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좀 제가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안전점검이 A등급인 경우, 정기 안전점검, 주기는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긴급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각각, 관계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게 긴급 점검을 요청할 때, 이때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의 정밀 안전 점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은 건축물일 때는 준공일로부터 4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이제 구조물,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 뭐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자, 그래서 4번. 이건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정축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공사 또는 철거 예정인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생략 또는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안전점검이 A등급인 건축물의 정밀 안전점검의 주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초 정밀 안전진단 실시하고 뭐 안전점검이 정해지면 점검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주기가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A등급일 때는 4년에 1회 이상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기 안전점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면 안 되고 이때는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관. 자, 여기 두 개 기관 중에 어느 하나에 올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민이 틀렸죠. 국토안전관리원 이외에 뭐 안전진단전문기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민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때는 내진성능평가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관 내 시공자가 책임해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때, 이때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1번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안전등급이 D등급 되어 있는데 D하고 E등급일 때 이때는 정기 안전점검은 자,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이 이제 2회가 아니고 1년 3회 이상. 그리고 이때 3회 자체는 시기가 해빙기, 그 다음 우기, 동절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 뭐,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등급 A등급일 때, 정밀 안전점검, 건축물일 때는 4년에 1회 이상이고, 안전등급 B등급일 때는 건축물의 정밀 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9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회 때 시험 문제고 1번, 2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이종시설물입니다. 자,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은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이종 시설물이니까 정밀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 4번은 민간 관리 주체가 엄수표 등의 지급 불능으로 해서 각각 안전점검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시장구조청장이 대신 안전점검 실시할 수가 있고, 이때 실시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간관리주체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담은 민간관리주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번 민간관리주체가 엄수표 지급 불능에 의해서 부도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안전점검 실시하냐 그 내용인데 뭐 3번에 나온 것처럼 시장구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서는 3번 이게 답이 되고, 그 다음 12번 도로시설 중 특수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관련된 정밀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이거는 규모가 좀 크고 관리 등과 관련해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뭐 그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나 있는 도로 시설 중에서 특수 교량 그리고 뭐 관문이라든지 댐 시설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정밀 안전 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서는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 뭐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주로 특수 뭐 특수 기술이나 특수 구조 이런 시설물이고 이런 시설물의 정밀 안전 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뭐 4번이 답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뭐 유형이 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제1종 시설물이고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는 지방공기업이다. 즉, 공공관리 주체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A는 X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1종 시설물이니까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해야 된다.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니언 A는 즉 관리주체는 X의 일종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 안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의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것 A는 긴급안전점검 시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점검과 관련해서 실시한 경우 이때는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안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과 관련된 내용 생략하는 건 3종 시설물일 때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할 때는 비용 생략한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1종 시설물이니까 이 부분 뭐 비용 생략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뭐 디거타우리어는 틀린 설명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4번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 자, 1번은 뭐 1종 시설물에 관한 설명이고 뭐 교량이나 터널이나 항만 뭐 그 밖에 이제 관련 시설로 특별한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같은 시설물이 1종 시설물이고 그리고 2번은 관리 주체, 공공 관리 주체, 민간 관리 주체 두 가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이제 3번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 이때는 하도급 자체 원칙은 하도급을 하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예외니까 이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도급을 할 수가 없지만 총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즉,
50% 이하 범위에서는 각각 하도급이 가능한 거고, 이때 하도급을 할 때는 점검과 관련해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고, 이때는 한 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각각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도급 기준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기술 인력하고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추었어.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은 국토교통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분이 각각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뭐 21회 때 시험 문제고 내용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등록된 기술 인력이 변경된 경우, 자, 이때 이제 변경, 신고, 날짜,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그 다음, 2번 위험 표지 걸시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표지와 관련해서 글씨 색상은 노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붕괴 위험 지역은 붕괴 위험 지역과 관련해서는 색상 빨강색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번은 이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매년이 아니고 반기에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국토교통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사고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그럴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21회 때 시험 문제인데 좀 지역적인 부분이 출제가 된 뭐 그런 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인 21층 업무시설의 건축물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청소 기준에서 21층 업무시설이니까 2종 시설물이 아니고 1종 시설물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시도의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고, 수립 주기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능평가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 이때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한다 기대인데,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얼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기대인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그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위험물 등과 관련해서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했는데, 1번, 관리체는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관리 주체는 사용 제한 등에 하는 경우 사용 제한이나 금지 이와 같은 조치를 할 때는 미리 관련된 사실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보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인정이 되면 시설물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시설물의 안전 등거 그리고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방송이나 인터넷 또는 표지판 등의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기대인데, 자, 일단 주민한테 알리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리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가 관련된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알리는 건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그러니까 17번에선 5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8번, 16회 때 시험 문제고, 내용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은 민간관리주체가 시장구수청장에 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2번 보기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기대인데, 시공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검 기대인데,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실시하는 점검은 긴급 안전 점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은 긴급 안전 점검에 대한 설명이고, 정밀 안전 점검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 관리 주체는 결과를 시장구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민간 관리 주체가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 시적과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청장한테 제출하고, 시장 구조청장 시도이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하고 3번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4번, 100세대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100세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고 형벌 10년 이하 징역 사유. 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9번에서 이제 5번. 5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뭐,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민간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자, 이때는 그와 같은 이제 조치를 하게 되면 조치와 관련된 공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된 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민간 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하지 못한 경우 시장구수청장이 대신 할 수가 있고 이때 비용은 민간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벌하고 과태료 두 가지 병과 함께 부과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받았으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 문제. 뭐, 답은 1번. 국토교통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5번.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뭐 21번에서는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주관식 문제고, 뭐, 1번 문제, 뭐, 일종 시설물 정하는 기준, 뭐, 이건 항상 중요하니까 1번 문제, 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그 정밀 안전 진단은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23회 때 시험 문제인데, 긴급 안전 점검하고, 내진 성능 평가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9번, 9번도 좀 주의하시고,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뭘 실시해야 되냐, 근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설물 뭐 안전 그리고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